이제 김경수 지사 문제 닭갈비가 갑자기 하면서 사람들은 이건 뭐지? 하면서 네. 법정에서 닭갈비를 먹었기 때문에 에? 뭐 그 볼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 이거 갖고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장영진 기자님이 기사를 쓰셨더라고요. 드롭킹 네. 재판에 뒤흔든 25번 닭갈비. 25번은 그 대기번호 얘기한 네. 것 같은데. 아, 저 테이블 번호가 25번이에요. 아, 예. 이제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면은요. 이 정확하게 이제 그 몇 가지가 물증으로 나와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김경수 지사가 네. 그 드루킹의 산채에 간 시간, 그다음에 네. 거기서 나온 시간은 7시부터 9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 킹크랩이 시연된 시간은 8시 7분부터 8시 23분까지 이거 확실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김경수 지사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된 그렇죠. 거죠. 자, 그런데 이 사건이 그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해요. 그렇죠. 봤냐 안 봤냐가 중요해지는 건데 지금까지 드루킹은 여러 차례 이제 진술이 막 바뀌는데 네. 최종적으로 어떻게 진술이 되냐면 자기들이 7시부터 8시까지 브리핑을 하고 8시 좀 지나서 브리핑이 끝난 다음에 다른 회원들 다 내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김경수, 드루킹, 그다음에 이 시스템 개발자 세 명이서 이 킹크랩을 시연을 했다. 그래가지고 시연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걸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김경수 지사가 끄떡 해서 그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나갔다. 이렇게 돼 있었고 1심 법원에서는 그래, 그 말이 맞다. 계속 진술이 바뀌긴 했지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라고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끝까지 계속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우리는 거길 가가지고 처음에 닭갈비로 식사를 했다. 한 시간 정도. 그 다음에 브리핑이 있었고 나는 브리핑 이후에 시연 같은 거 보지 않고 그냥 갔다 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시연 같은 거 볼 시간이 없었다. 그 두 시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무슨 시연은 시연이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닭갈비 영수증을 찾으러 갔던 거죠. 근데 갔더니 닭갈비 영수증에서는 5시 50분에 15인분을 25번 테이블에서 계산한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 봐. 이 드루킹 걔네들 일당만 와가지고 여기서 먼저 식사를 하고 간 거야. 25번 테이블에서. 그리고 당시 특검의 수사 보고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한 열댓 명 정도가 와서 테이블 세 개 붙여놓고 그래 식사를 했다. 15인분 정도 먹었다. 그리고 테이블 대표 번호인 25번으로 계산했다. 그렇게 수사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보고서에 나와 있는. 예, 수사 보고서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특검이 허위로 공소장을 결과적으로 공소장을 허위로 기재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거를 보고 김경수 지사는 미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먹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랑 먹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먹은 걸 안 먹었다고 할 수 있냐? 이런 일 어쩔 수 있느냐라고 계속 격렬하게 반항을 했어요. 저항을 한 거죠.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번에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닭갈비를 먹었냐 안 먹었느냐 이걸 가지고 이게 정말 첨예한 거야. 자기가 볼 때 별거 아닌데 진짜 안 먹은 걸 먹었다고 할 일도 없고 그렇죠. 근데 다 안 먹었다는데 저 사람은 너무 결사적으로 안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한번 볼까? 근데 수사 보고서만 있고 닭갈비집 주인의 진술서가 없더라는 거예요. 없네? 그럼 닭갈비집 주인 불러봐야겠네. 사장 불러봐야겠네. 한번 불러봐요. 그래서 불러왔던 거예요. 그게 재판부 증인. 예, 네, 재판부가 부른 증인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인이 이제 묻습니다. 잠깐만요. 요거 제가 저 오늘 쓴 기사를 제가 좀 봐야 안 주시겠어요? 아, 본인 여기 있습니다. 기사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 기사 여기 있군요. 예, 여기 보면은 변호인이 묻습니다. 아니, 저는 다 머릿속에 있어요. 다 머릿속에. 아니, 이 보니까, 영수증에 보니까 25번 테이블에서 식사했고, 식당을 방문했다. 그리고 25번으로 결제를 했다. 이렇게 진술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럽니다. 아니요? 저는 25번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갔단 말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25번에 대해서 잘 알아요. 말씀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수사관하고 이렇게 대화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혹시 연극영화과 나오셨어요? 아니요. 아,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잘해요. 연기를 봐야 돼. 이거는 내가 보면 이해가 가. 톤이 귀에 꽂힙니다. 재연 너무 좋아. 재연을 너무 잘해. 오늘 저녁에 즐거움이에요. 뭐 그 우리 드라마 보면 뭐 실화 뭐 있잖아요. 그거. 그 빠져들어. 가끔씩 주말에 실제 상황 보면 실제 상황. 실제 상황에 제가 사진 몇 번 나왔어요. 진짜요? 여하튼 계속. 네, 죄송합니다. 재연을 넘. 그러니까 증인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영수증 드리면서요. 포장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얘기한 거. 그때부터 이제 재판장이 술렁술렁술렁 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물어요. 아니, 포장을 했다 그랬는데 수사관이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치. 라고 하니까, 예! 저는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인이, 자, 영수증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영수증 이 기재 방식이라든지, 당시 주문 내용을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 이분이 이럽니다. 이거 15인분을 계산한 건 맞아요. 근데 테이블 번호 25번은요, 이거는 가상이에요. 우리 집은 2번부터 19번까지는 매장에 있는 닭갈비 테이블이고 20번부터 25번까지는 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을 안 한 거거나 포장이거나 예약이거나 배달이거나 할 때 씁니다. 그렇죠. 이날도 25번으로 이날도 포장이 3개가 있었는데 모두 다 25번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해요. 매장에 와서 드셨으면 닭갈비만 절대 먹을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세트 메뉴를 판다. 그렇지. 볶음밥을 같이 판다. 닭갈비를 먹으면서 누가 볶음밥 안 먹느냐? 저는 잘 먹었는데 배고프네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리얼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 매장 테이블이 19개야. 그러니까 해봐야 먹어봐야 19번이야 최대 2번부터. 근데 번호가 25번이야. 이거는 배달용이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 수사관에게 분명히 이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특검이 이걸 빼고 이것도 사실 검언유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허위로 특검이 기록을 허위로 써갖고 기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만든 거예요. 더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왜 25분이 가공의 테이블이냐 하면은 15인분을 싸준 15인분을 주문했지만 포장을 할 경우에는 2 플러스 1으로 23인분을 준대요. 예. 내가 23인분을 줬고 더군다나 이분이 김땡땡이라는 분인데 우리 VIP다. 오셔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니까 꼭 5시쯤에 와서 드신대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없을 때 10분 정도 오셔가지고 탁 드시고 가고 술 안 먹고 깔끔하게 먹고 가면은 사장님들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VIP 손님이라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다시 묻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관한테 이 내용 그대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처럼 자세히는 말 안 했지만 25분이 포장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했다. 그러니까 그걸 뺀 거야. 네. 빼면서 왜곡해서 완전히 사실을 바꿔버렸고 이 식당 주인과 관계자가 포장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할지 검찰에서 이렇게 왜곡한 거를 그들도 몰랐던 거죠. 포장이라고 하면 같이 밥 먹게 되거든. 가서. 그렇죠. 네. 포장이 아니고 자기네끼리만 먹었다라고 하면 김경수가 거기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김경수 지사랑 그 회원들이랑 같이 그렇죠. 식사를 하고 식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시간 동안 브리핑을 듣고 그 다음에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서 드루킹이 뭐 시연을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해봤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때는 시연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혹은 물리적인 상황이 안 됐던 거죠. 그렇죠. 예.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 하고 있는데 브리핑 받고 있는 사이에 미리 대기는 하고 있었지만 여차하다 보니까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정상적인 추론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예. 지금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그 전에 시연을 봤냐 안 봤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까지 재판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 쪽은 늘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허위범 특검 조사받아야 돼요. 이거. 분명히 이거 허위 사실로 공소했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허위범 특검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있죠. 노회찬 의원. 저는 왜 그때 노회찬 의원이 왜 그 정도를 가지고 저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술에서 비어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비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금까지 실제 감옥에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 감옥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다면 분명히
노회찬 의원 역시 그런 그 모욕을 당했을 거예요. 조국 장관 당하는 거 보면 네. 완전 진보의 그거를 노회찬 의원은 예상하고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게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 내가 그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택하셨던 거죠.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거는 그렇게 정말 한 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신망을 받던 분이 돌아가셨는데도 이딴 짓을 했다라는 게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도 지금 조국 장관 수사님이 수거랑 너무 비슷한 게 맞춰놨어요. 이미 결론은 그러니까. 내놓고 네. 거기에다가 이 어떻게든지 김경수를 맞춰야 되니까 이런 허위 어떤 공소장을 쓰게 되고 가짜를 중간중간 비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검찰의 공소장이 비어있거나 잘못된 게 우리가 본 케이스만 해도 서너 개가 넘는데 여전히 그쪽에 대해서 그건 건드리면 안 되거나 네. 그건 좀 봐주고 넘어가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건 제대로 바로잡아야 되고요. 법원이 더 엄하게 따져야 됩니다. 이전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변호인분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 재판과 관련 없는 변호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사 당시에 했던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 몇 개를 바꾸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 돼 있더라. 단어 순서를 네. 바꾼다든지. 그리고 심지어 이런 과정들을 계속 보면서 사실은 기시감이 좀 들었던 게 그 이 이제 김경수 지사 측 변호인도 요 근래 이제 그 정경심 교수님 혹은 조국 장관님 그 변호인 혹은 그 당사자들이 하는 말이랑 비슷한 말을 해요. 그 당시에도 그 기자들이 특검이 하는 얘기만 듣고 나간다. 네네. 그 변호인 측이 하는 얘기는 아무런 보도가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노회찬 의원 그 전 의원 이제 말이 나오니까 사실은 요 근래에 좀 생각이 많이 났어요. 왜냐면 그 삼성 관련해서 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 발전에 이바지했다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근데 왜 재벌 총수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서 한번 지적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근래 조금 생각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아까운 분 이렇죠.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봐서도 우리 노회찬 의원님은 지금 우리... 정의당이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제일 열받아요. 그렇죠. 지금 밝혀졌던 이 닭갈비집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걸로 해서 허위범 특검이 잘못된 걸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의당이 무슨 법적 조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놓고 앉아서 엉뚱한 소리 하거든요. 추미애를 데스노트에 올려있는 식으로 같이 끌고 가고 있는 분위기 이런 거 보면 세월이 정말 답답하기도 하지만 이 양반들이 언제쯤 가야 제대로 정치를 할지 모르겠어요.